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방구석에서 전자제품 만지면서 키보드나 두드릴 줄 알았던 키보드 워리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걸 보면 1인 미디어가 참 빠르게 발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항상 영상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던 과거와 비교해보면 영상 퀄리티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화자의 목소리나 음성 정보를 전달하는 오디오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썸네일에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영상을 클릭했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 불편한 소리 때문에 끄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하만의 AKG 아라 듀얼 패턴 마이크입니다. 리뷰를 위해 대여받았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는데 리뷰 전에 먼저 결말을 짓고 들어가자면 이 가격에 이 정도 제품이면 유튜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터넷 플랫폼에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12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 참고로 제가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는 마이크만 거의 100만원 하고 전원 공급과 녹음을 담당하는 레코더도 거의 50만원 정도 하니까 목소리 전달에만 150만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저렴한 시스템이죠. 그럼 품질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냐? 그건 또 절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제품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외형을 살펴보면 회색빛과 펄이 살짝 도는 딥네이비톤의 바디와 매트한 실버톤을 마이크 헤드와 받침대, 컨트롤 로브 등에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하지만 밝은 느낌의 컬러 매칭을 보여줍니다. 사실 누가 봐도 전형적인 마이크의 외형을 가졌죠? 이걸 보고 다른 게 떠오른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AKG Ara는 탁상용 받침대가 기본 제공되고 이 받침대는 스크류 방식이라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시 마이크 본체 무게는 약 406g, 받침대는 약 267g으로 합쳐서 약 673g입니다. 바디와 연결된 조절대 8분의 5인치 앞나사홀도 있어서 시중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마이크 스탠드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바디의 8분의 5인치 나사산을 8분의 3인치로 변환시켜주는 마운트 어댑터도 기본 제공해서 나사로 결착하는 웬만한 스탠드에는 전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좌우측에 달린 손나사를 조이거나 풀어서 이렇게 신나게 그네를 태우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마이크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좀 더하면 우리가 카메라에 주로 쓰는 제일 작은 나사가 4분의 1인치 그리고 조금 더 굵은 게 8분의 3인치이고 마이크에 주로 쓰이는 게 8분의 5인치 규격 나사라서 이거 3개면 거의 전 세계 스탠드에 모두 연결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마이크 받침대 하우징과 연결부 나사가 플라스틱입니다. 속이 차있는 통 플라스틱이라 부수려고 작정한 게 아니면 부서지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연결부는 메탈이면 좋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내부에는 무게추 같은 게 있는지 무겁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용 스펀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살펴보면 상단부에 꽃 같은 로고가 있는데 이건 수음 범위를 나타내는 표시로 마이크를 중심으로 전범위 녹화가 가능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목소리가 수음되는 마이크 그릴부는 타공이 되어 있고 내부에는 파열음을 살짝 막아줄 수 있는 스펀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개 노브를 조절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노브는 수음 방향을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전면의 수음을 강조하는 프론트, 전면과 후면, 그리고 사방의 사운드를 담아내는 프론트 앤 백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건 설명보다 직접 들어보는 게 확실하니 이따가 녹음한 걸 들려드리고 지금은 제품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브는 볼륨 조절과 음소거 버튼인데 마이크의 출력 볼륨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와 연결된 모니터링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소리로 말하는지 들을 때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볼륨은 무한으로 돌아가는 다이얼이고 딸깍하고 누를 수도 있는데 누르면 빨간불이 점등되면 마이크가 음소거됩니다. 잠깐 녹음을 중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겠죠? 마이크 하단을 보면 모니터링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3.5mm 오디오 단자와 전원 공급,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타입C 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 연결을 위한 기본 제공품으로 2m 길이의 USB 타입 A2C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제가 케이블을 안 보여드려서 무선 마이크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AKG Ara는 유선 마이크입니다. 윈도우나 맥OS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 모두 사용 가능하고 게다가 요즘 폰이나 태블릿은 타입C 단자가 기본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구매 시 들어있는 기본 케이블인 C2C 케이블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폰이나 구형 아이패드처럼 라이트닝 투 타입C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AKG Ara와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마이크 장치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사용할 수 없고 라이트닝 단자를 일반 A타입의 네모난 USB로 변환해주는 카메라 어댑터와 연결해야 마이크 기기로 인식합니다. 결과적으로 라이트닝 단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C2C나 기본 제공되는 A2C 케이블을 사용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맥에 연결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니까 설명은 그만하고 케이블을 꽂은 다음 대충 대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비대면이 많으니까 비대면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대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면접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품질관리 직무에 지원한 번거로운 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1+1이나 2+1 같은 행사 제품들을 많이 구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 제품을 정리해 고객 눈높이에 맞춰 계산대에 한 번 더 노출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계산을 하면서 행사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고객이 늘었고 실제 매출도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저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작은 성과였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품질관리 직무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품질 유지와 불량률 감소라는 성과를 꼭 창출해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알바는 뻥이고요. 저는 회장님 아들이에요. 다들 로비에서 보신 적 있죠? 네, 뭐 대충 이런 녹음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프론트 모드로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한 수음 모드였고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 프론트 앤 백으로 하면 전면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중심으로 후면과 측면의 소리도 녹음합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 짧게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품질관리 직무에 지원한 번거로운 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1+1이나 2+1 같은 행사 제품들을 많이 구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잘 수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 되겠죠? 예, 뭐 그래요. 네,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이야기해도 잘 들리죠? 하지만 프론트 앤 백의 경우 전면의 소리가 조금 줄어들고 앞, 뒤, 그리고 전방향의 소리가 수음됩니다. 마이크를 한 대만 연결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소리를 녹음해야 하는 그룹 녹음이나 회의실에 모여 회의할 때 마이크를 중앙에 두고 사용하면 좋겠죠? 하지만 역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드는 마이크 앞사람에 집중하는 프론트 모드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마이크를 연결하고 요즘엔 마이크를 어디에 쓸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걸로 게임 방송, 치킨 먹방, 노래방 등 마이크가 요긴하게 쓰일 만한 곳들에서 사용을 해보았는데 설명보다는 잠깐 함께 보시죠. 한 번 더 중첩되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살았 아니야. 오케이. 가서 도망 못 가게. 여기다 핑화. 이미 나는 죽기 싫었는데. 잡았다. 그래, 너라도 커라. 야, 내가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지게 많겠니? 내가 가지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넌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전혀. 사실 부럽지. 부러워. 자랑은 딴 데 가서 해. 혹시나 이 마이크를 먹방에 쓰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짠. 안 흘리게 풀 수는 없나봐. 짜. 근데 이거 또 은근히 맛있어. 특히
치킨 모두 세팅이 끝났습니다. 콜라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제로 콜라를 먹도록. 사실 뭘 먹어도 치킨 앞에서는 답이 없죠. 자, 그럼 먹어볼까요? 일단 무부터 하나 집어서. 치킨이 이게 깐풍 치킨인가 뭐 이런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아, 이거 뭐 자꾸 떨어지냐? 무. 어, 다리 있다. 다리. 다리를. 아니 뭐 이렇게 떨어져? 다리. 이 부위는 뼈가 있지만 뼈가 없다고 봐도 되는 약간의 하이브리드 순살 느낌의 뼈치킨을 시켰을 때 나오는 이 순살 부위랄까. 경험상 아주 작은 뼈조각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배운 거라고는 이런 거 요만한 뼈조각이 나올 걸 예견할 수 있는 지혜. 30년 넘게 살아가지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밖에 없냐. 그리고 이제 음료수. 아, 탄산이 이러라고 만들어진 거긴 해요. 소화 촉진과 뭐 당황스럽네. 네, 재밌게 보셨나요? 급조된 기본 세팅으로 진행했는데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 푹신한 마우스 패드 위 혹은 별도의 스탠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책상에 울리는 키보드 소리가 스탠드를 타고 올라와 쿵쿵하고 잡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마이크 잡음을 없애주는 서드파티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내 목소리만 깔끔하게 수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 윈도우에서 OBS로 연결하고 마이크는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을 거쳐서 사용 했는데, 잠깐만 비교해도 키보드 소리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은 키보드 마우스를 누르면서 책상의 울림 소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키보드 마우스를 누르면서 책상의 울림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리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콘덴서 마이크이기도 하고 터치 노이즈 때문이기도 해서 녹음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항상 많죠. AKG-RR을 요즘 유행하는 방송 플랫폼에 사용한다 가정하면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전체적인 녹음 품질은 괜찮았는데, 딱 한 가지 역시 ASMR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곤조곤이 말하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테레오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의 공간감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이크 종류가 원래 모노 마이크라 그래요. 스테레오 녹음이 되는 마이크는 따로 있어서 100만원짜리 모노 마이크도 ASMR의 공간감 분리는 못합니다. 왼쪽 오른쪽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공간감 분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테레오 마이크를 가운데 두고 녹음해보면, 네,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구분이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아시겠죠? 혹시나 모르겠다면 이어폰을 끼고 방금 전 대사만 다시 들어보시면 공간감 구분이 확실히 되실 겁니다. 네, AKG-RR 기본 태생이 USB 마이크이기 때문에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고 설정도 필요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기기에 연결도 가능해서 호환성도 좋습니다. 아니, 그럼 다 이거 사서 쓰지 비싼 마이크 쓰는 사람들은 바보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전문가용 마이크는 밀키트로 보시면 되고 AKG-RR는 3분 요리 같은 레토르트 식품으로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밀키트는 조리하기 전에 재료가 다 나눠져 있어서 내가 재료를 뺄 수도 있고 부족하면 좀 더 넣어서 다른 요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녹음기와 연결하여 내가 원하는 세팅을 상세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소스 기기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KG-R은 USB 입력을 통해 전원도 공급받고 데이터도 주고받는 선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 극강의 간결함을 보여주지만 다양한 기기들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등 녹음할 때 세팅 간섭이 불가능하고 연결한 메인 기기, 예를 들면 PC에 마이크로 연결한 뒤 NDB와 브로드캐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거쳐 가공된 소리를 방송으로 전송하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분 요리도 전자레인지에서 조리가 끝나고 기호에 맞게 소금, 후추, 설탕 등을 넣을 수는 있으나 3분 카레에서 당근만 빼고 조리를 시작하기에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밀키트와 3분 요리 정도로 대충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물리적인 마이크 볼륨 다이얼이 없어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물론 PC에 연결해서 마이크 입력 감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역시 가장 편한 건 물리 버튼으로 쓱쓱 돌려서 세팅하는 거죠. 기본 제공 소프트웨어로 에이블턴 라이브 11 라이트도 제공하는데 AKG-R은 24비트 96kHz의 스튜디오급 녹음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음질로 간단한 홈 레코딩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대부분의 방송 플랫폼에 송출한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손실 압축으로 전송돼서 하이레스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고음질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최대치에 가까운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AKG-R은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하는 타입C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만 하면 되는 간결함과 범용성, 그리고 유튜버, 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기 괜찮은 성능과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마이크가 필요한 환경에서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홈 레코딩 기준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쓸만한 건 10만원이 넘고 마이크도 1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AKG가 가성비 브랜드는 아니지만 AKG-R은 가성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